솔키 김민철 선수 대 MC 장민철 선수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패자조가 되겠네요. 현재 김민철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시의 김민철 선수고요. 장민철 선수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역시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문. 단순히 관문 유닛 맛으로 맛으로 예, 토스로서 이제 좀 힘을 뭔가 좀 힘하면 장민철이잖아요. 평소에 그 나오는 그 우직한 체격도 그렇고 네.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고 이 선수 행동하는 거 봐도 되게 좀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도 그런 식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팀 네. 유저 솔키 장민철 선수와 김민철 선수 최근에 그 김민철 선수가 아직 뭐 팀을 제대로 구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하식스컵이나 뭐 기타 개인 스트림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연습 과정도 그렇고 네, 원래가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짓네요. 오, 선 관문 출발인데 그냥 지워버리네요. 네. 선 관문 출발 땐 보통 안 짓나요? 이게 어쨌든 장민철 선수가 일찍 보게 되는 거라서 봤겠죠? 장민철 선수의 시야에 들어왔겠죠? 그렇죠. 네. 안 들어왔나요? 확인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 돌아오나요? 네. 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죠. 이렇게 되면 시간 증폭을 모아서 관문 쪽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광전사가 조금씩 빨리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진짜 무작위로 저그 걸리면 부하장로 씨만 하는데 이런 상황은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네. 광전사 증폭을 걸어서 뽑아주고 있습니다. 탐사정이 5기까지 나와서 부하장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민철 선수가 짓고 있는 게 세 번째 부하장이면 원래 앞마당이 짓고 트리플 부하장이면 되게 좋은 건데 어? 뛰네요. 아 이게 김민철이 산란못을 안 타고 바로 앞마당 부하장을 안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는 거거든요. 네. 정찰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거니 싶어서 자 완성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두들기는 게 나았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일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광전사를 2기까지 뽑아줬습니다. 아직 중앙 감지탑을 지나고 있는 광전사인데 김민철 선수는 산란못이 완성됐습니다. 자 공중총으로 최대한 때려주고 오 네 오 이거는 많이 깎았어요 에너지. 네 굉장히 많이 깎았고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링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광전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정찰. 근데 광전사가 살아 돌아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만하면 다 알죠. 가스를 확인했고 네. 빠져나갑니다. 이건 나름대로 장민철 선수가 부하장을 깨면서 뭔가 좀 노림수를 던져봤는데 그런 게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겁니다. 저글링을 6기 더 뽑아주고 있는 김민철 선수입니다. 자 이거 앞마당 쪽에서 애벌레 저글링 나오거든요. 들어갈 수 있나요? 오 들어가겠는데요. 아 이거 뼈 아프죠. 앞서 또 공생충으로 에너지를 깎아놓은 광전사. 아 인공제어소의 위치가 안 좋았네요. 네. 원래 심시티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이건 장민철 선수가 정착이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뜻하는 대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래서 부하장 러시를 하는 거죠. 네. 확실히 제가 하는 거 좀 다르네요. 이제 곧 대사 촉진 진화도 끝납니다. 몸이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트리플까지 건설하고 있는 김민철. 자 당분간 앞마당도 못 내려오고요. 대사 촉진이 이제 끝나니까 이건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내려오지 마라. 삼관문 늘려놓고 와라. 그런 건데 김민철 선수는 또 보면서 여유 있게 맞춰 나갈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대군주까지 한번 찔러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자, 일벌레를 꾸준히 뽑아주고 있는 김민철. 그다지 장민철 선수에게 좋은 분위기로 상황이 흘러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선행만 일단 내려와서 심시티를 하면서 앞마당 설계를 하고 있는 장민철입니다. 네. 확실히 좀 장민철 선수의 모습을 국내에서도 보고 싶어 하실 분이 진짜 많거든요. 네. 과연 이 불리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다 보고 있죠? 아, 지금 이 정도면은 장민철 선수가 무엇을 하든 김민철 선수가 쫓아갈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눈치껏 일벌레 노는 겁니다. 네. 아직 차원 관문도 안 열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벌레만 미친듯이 찍는 거죠.
일벌레가 앞서 한 7기가량 많았던 장민철 선수인데 이제 역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이제서야 입구 심시티가 되고 있고 대련소 그리고 김민철은 밖에 소굴이 올라갑니다. 김민철 선수가 토스 상대로 자주 보여주는 플레이 중에 하나가 번식지를 안 타고 그냥 바퀴와 발업된 저글링만으로 찌르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토스는 어차피 트리플을 할 거다 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파수기가 많고 대군주를 찔러봤을 때 트리플을 안 지어버리니까 이거는 한번 찌르고 트리플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대군주 미친듯이 늘려주고요. 네. 그냥 바퀴하고 링 찍으면 토스가 할 게 없어서요. 그렇죠. 방전서와 파수기 다섯 기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뒷공간 장민철이 막아뒀습니다. 네, 요게 김민철 선수가 정말 화재상 선수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병세 선수에게 2대1로 승리하면서 화재상 선수가 A조에서 가장 먼저 본선 진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 화재상 선수 야, 대단합니다. 네, 이건 진짜 박수를 쳐줘야겠네요. 네. 화재상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고 그러면은 최종전엔 조병세 선수가 내려가겠네요. 네. 밑에 있는 선수도 이제 김가영 선수도 있겠고 김가영 선수 탈락 그랬군요. 전지원 선수가 그러면 조병세 선수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김가영 선수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상 선수 바퀴 끊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도망가죠. 네. 이러면 원래 트리플을 먹어야 되거든요. 토스가 트리플을 못 먹습니다. 이러면서 김민철이 또 일벌레 지죠. 김민철이 밀당을 되게 잘해요. 게임할 때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할 게 없어지고 있는. 아, 이거 재련소 깨져도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자, 재련소는 지키는 게 좋습니다. 오우, 예, 공격 끝나기 바로 진짜. 강조사가 네, 이거 저글링 빠졌을 때 이쪽 저글링 덮치거든요. 저글링 덮칩니다. 자, 저글링이 달려든 것은 일단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아, 근데 본진이 열렸네요. 앞마당에 가서 타격을 해주고 있는 김민철의 저글링들. 파수기를 잃고 있습니다. 파수기. 장민철도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재련소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저글링이 안 보이니까 바퀴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온 건데 나오는 판단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김민철의 병력의 양이 더 많았던 거죠. 불멸자가 조금씩 지키고 있고 또 갑니다. 배부르겠네요, 김민철. 네. 아, 근데 진짜 잘하네요, 김민철. 네. 확실히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최근에 게임도 좀 많이 쉬고 휴식을 좀 취하면서 기량이 약간 좀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번 경기만 놓고 보면은 손바닥 위에 장민철을 올려놓고 있네요. 부화장을 두 동이나 올려주고 있고 불멸자가 한 개 나왔습니다. 전멸 업그레이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공이업 전멸 이후에 불멸자 올인이면 적에게 시간이 너무나 많고요. 히드라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뭐 잠복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좋은 싸움을 오히려 저그 쪽에서 할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바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히드라리스 굴 정도는 올려주는 게 좋은데 박령우 저그입니다. 네, 2조에서 박령우 선수가 먼저 노준규 선수를 2대0으로 제압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T1 내부 성적을 보면 노준규 선수는 약간 좀 중하위권에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흐르긴 했지만 여실히 예선에서 나와주네요. 그렇습니다. 박명우 선수 본선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그 선수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자리가 남아있네요. A조의 산 자리,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는 2조의 산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중앙에서 바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글링과 바퀴 다수 그리고 전멸 업그레이드가 곧 끝납니다. 오선에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상황이 김민철 선수가 너무 바퀴만 고집하다가는 장민철 선수의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바퀴 카운터 병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체제를 언젠가는 바꾸는 게 좋긴 한데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게 바퀴의 비중을 더 늘리진 않고 가스를 모아주면서 광물은 저글링 그리고 앞으로의 자원을 소수의 뮤탈만 찍게 되면 장민철에게 후속 변이 안 나옵니다. 네. 바퀴와 저글링 한번 맞붙죠. 자, 둘러쌉니다. 둘러싸서 자, 역장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저글링만 잘 잘라 먹어줬고요. 자, 저글링 근데 달려들죠. 야, 이만큼 싸우는 것도 대단하네요, 장민철. 그렇죠. 하지만 아직까지 김민철 선수의 병력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역장을 여러 번 빼주고 난 이후에 빠져나갑니다. 발사 공격 1단계 업그레이드 곧 끝납니다. 네, 가야 알겠는데요. 이게 뮤탈 때문에
자신의 발목이 잡히다 보면 뮤탈 12기 못 나가요. 그냥 가서 뮤탈이 추적자와 싸우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뮤탈이 빈집 가면 오히려 애매해지거든요. 네. 병력 돌려주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장민철은 뮤링바퀴하고 전면전을 펼치는 게 좋은 만남인데 김민철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네요. 그렇죠. 차라리 엘리전을 합니다. 추적자 앞마당에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전은 저그에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네. 자, 지금 상대 앞마당을 올라가고 있는 장민철. 자, 장민철 어떻게 하나요, 판단? 그냥 가나요? 갑니다. 저글링의 집결지가 좀, 아, 뮤탈리스크는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김민철 선수가 일벌레도 많고 뮤탈이 있기 때문에 기동성의 측면에서. 아, 대기무기한. 잘라먹혀요. 자, 뮤탈리스크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앞전멸, 뮤탈리스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앞마당 연결체도 지켜야 됩니다, 장민철. 아, 이쪽에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신경을 제대로 못 쏘는 모습인데 이것까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냥 엘리전 하는 게 나았겠네요. 이렇게 네. 되면 앞마당 연결체 파괴. 거기에 본진 일꾼 다 잡혔죠. 일꾼 3마리 남았습니다. 네. 아, 네. 장민철 선수도 돌아오는 선택을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김민철 선수가 안 싸워주고 발빠르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장민철 선수가 어떠한 판단을 해도 안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일꾼 3기 반면 김민철 선수는 일벌레가 57기입니다 거기에 본진 앞마당 제이멀티 전부 다 무사하죠. 김민철은 병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민철은 병력이 안 찍혀요. 지금 김민철은 자신의 부화상 하나만 내줬을 뿐이지 뭐 병력들 그리고 상대에게 막심한 피해를 또 줬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장민철 네. 패자조입니다. 본진 간지럽죠. 하지만 모선액은 잡힙니다. 저글링 바퀴 이거 추적자로만 상대하기엔 너무나 더 버겁습니다. GG! 최종전에서 김민철 선수 패자조에서 장민철 선수를 상대로 김민철이 먼저 한 게임을 따냅니다. 노준규 선수와의 대진을 성사를 시켰네요. 네. 네.